안녕하세요.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음악과 교수 장민호입니다. 이번에 신제품 포르테 SE 음원을 제가 제작하였는데요.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실제적으로 만든 소리는 한 256개 정도 되는데요. 그 모든 소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 소리들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1038번은 제가 PR 스트링, 그다음에 CC 페달이라고 썼는데요. 이 소리는 제가 피아노하고 스트링의 두 소리를 섞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존 완이 피아노고 두 번째가 스트링입니다. 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. 그건 좀 제가 연주한 후 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치겠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그 피아노만 나오다가도 페달을 밟으면 스트링이 독립적으로 스트링만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예를 들면은 뭐 물론 피아노를 끄면 스트링만 나오고요. 처음에 전주할 때는 이게 스트링과 피아노가 동시에 나오고요. 이렇게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전주가 끝난 다음에는 피아노만 나오고, 그러다가 거기 끝날 때, 뭐, 나나따다다다다. 그 다음에 후 중간에 간주가 나오는데, 그때 스트링이 다시 나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의도한 것은 사실 보면 지금 두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데요. 피아노와 스트링이 섞여 있습니다.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존하고 완투에 존은 피아노고 존투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동시에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나고요. 그러다가 이제 스트링이 첨가되려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하다가 존을 누르면 스트링이 첨가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걸 누를 여유가 없기 때문에 CC 페달 발 제가 왼쪽 발에 그 밟고 있는 페달이 있는데 CC 페달인데 그걸로 스트링의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페달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와 스트링이 동시에 다 없어지는데 제어가 되는데 얘들은 보시면은 피아노만 나오다가
보잉 소리만 독립적으로 볼륨이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CC페달이라고 쓴 것은 스트링의 볼륨만 CC페달로 제어된다는 거고요.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스트링과 피아노가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스케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소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스케일을 하면은 스트링이 막 뭉쳐버리는데 지금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똑같은 스트링 소리 같지만 이거는 막 엉기죠. 하지만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한 것은 피아노는 서스틴 페달이 먹는데 스트링은 처음에 밟은 소리만 울리고 그 다음은 서스틴 페달이 먹지 않아서 엉키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피아노 소리는 서스틴 페달이 먹게 해놨고 그 다음에 스트링은 소스테누토 페달을 먹게 만들어놔서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교회에서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. 피아노 소리, 피아노만 나오고 스트링이 볼륨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은 피아노는 서스틴 페달이 먹고 그 다음에 스트링은 소스테누토 페달을 먹어 놔서 음악적으로 혼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또 뭐 하나만 곡을 예를 든다면 옴맘 한다 이런 곡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트링이 나오게 만들겠습니다. 다음에 빠지고 네, 1038번 피아노 스트링 CC 페달 음원이었습니다.